단체에서 그 임시 총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거기다 위임장을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나갈 때 우리 예배 팀에게 제출해 주시고 나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싱크 공동체에서 다음 주에 그 How are you라고 해서 그 새 가족 환영회를 합니다. 그 올해 한 해 우리 싱크 공동체에 오신 분들을 다시 한번 초대해서 그들을 함께 축복하고 교제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저는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 청년들의 시선과 마음이 새가족들을 향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잃어버린 우리 영혼들을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새가족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함께 축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시선과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로 집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영혼들을 향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다른 말로 하면 이웃사랑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이번 기회에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새가족 환영회인데 다음 주까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고 이번 기회에 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시작하네.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로 충만하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날 흔들지 못해
역사하실 소망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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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피난처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그 찬양을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우리 오늘 서야 되고 찬양하십시다.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여호와 나의 생명의 피난처시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싱크 공동체를 사랑하시어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만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삶의 자리에서, 신앙인의 궤적에서 우리는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진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길 원합니다. 목사님과 돕는 손길들, 무엇보다 싱크 공동체 위에 축복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바보같이 또 대화를 이어가지 못해 못 살아 멍청이 답답해 내가 뭐가 그리 어렵다고 뭐가 그리 힘들다고 왜 눈을 못 봐 여러분, how are you? 잔잔하지만 소소한 행복 누리고 오셨나요?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어디로 가지? 뉴싱크스 여러분, 예배당 앞 새가족 등록부스로 오세요. 88기 남현준, 93기 임동현 환영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말씀 따라 싱크스 여러분, 싱크의 간단한 소개와 식탁 교제로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곳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27일 3부 예배 후 1001호에서 만나요. 삶의 이유가 고민이 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보세요. 찬양하는 예조이스와 함께하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503호에서 만나요. 오늘 예배 후 2020년 싱크 청년부의 변화, 또 20년을 이끌어갈 회장, 부회장 후보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가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임원들의 안내에 따라 참여해주세요. 여러분의 싱크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식 전해드립니다. 싱크 청년부의 결혼 소식, 이신일 형제와 김미연 자매의 결혼식이 10월 26일 오후 5시 디노체 컨벤션 6층 아트홀에서 진행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커플을 축하해주세요. 결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의 일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네, 새롭게 시작된 한 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짧은 시간 함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같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기 예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가장 먼저 천사를 통해 들은 목자들이 이 베들레헴으로 아기 예수를 찾아가고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서 특별히 이 목자들의 심경 변화를 한번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마음이 변화된 이유가 무엇이고 그들의 변화를 통한 결과가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갖길 원하시는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시는가를 깊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대를 두고서 우리 소통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의 시대라고 해서 결국은 정보와 함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인맥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재산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듯이 정보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성,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 수는 없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혹은 유대감, 소통 등이 중요한 성공의 여인으로 우리는 언급하면서 꼽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늘 만족하면서 우리가 늘 행복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있진 않을 겁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이요, 늘 좋을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 새로운 네트워크를 열어가는 것이 이게 아이러니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또한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가 틀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람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십니까? 사람과 가까워지는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리고 만약에 단절된 관계로 인해서 상처가 있어서 마음의 거리나 멀어져 있는 마음의 거리가 멀어져 있는 사람들과 회복되거나 호전되거나 다시 한 번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들을 사용하시고 어떠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행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경험을 통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초라해지거나 낮아지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초라해지거나 내가 낮아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 교회 학교 아이들과 함께 놀아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제가 아이들과 놀고 싶어가지고 막 놀아줘 이게 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먼저 와가지고 그땐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전도사님 같이 좀 놀아주세요 라고 하길래 그럼 뭐 흔쾌히 놀아줄게 하고 갔는데 어느샌가 아이들이 저에게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지들끼리 그냥 편 먹고 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들이 먼저 와가지고 저한테 놀아주세요 해놓고서는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시키고 관심도 가져주지 않고 신경도 안 쓰고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하는가 싶어가지고 좀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빈정이 상해가지고 야 나 간다 니들끼리 놀아 전 선생님 그냥 갈 거니까 알아서 해 하고 했더니 애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겁니다. 관심도 가져주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마음 상해가지고 그냥 밖으로 쾅쾅쾅 뛰어나오다가 이 예전에 문은 문지방이 있었어요. 문지방 턱이 있는 미닫이 문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발가락을 꽝 부닥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아픈 거죠. 이게 너무 아프면은 소리도 안 나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닥에서 그냥 떼굴떼굴 굴르고 있으니까 꿈틀거리고 있으니까 그제서야 아이들이 저 선생님 무슨 일이 있는지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러고 있는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초라한 모습에 이 아이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또 걱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신기한 거죠 그냥. 다가온 겁니다. 이 초라한 모습이 있을 때 이 어찌 되었던지 간에 이 사람들과 좀 가까워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좀 경험을 했는데요. 그리고 처음 제가 이제 유초등부 사역을 맡았을 때 일입니다. 계속 중고등부 사역과 제가 청년 사역을 계속해서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유초등부 아이들을 제가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보는데 어떻게 아이들과 친해져야 될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내가 양육할 수 있을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되게 고민하는데 전혀 감이 오지가 않는 겁니다. 안 해봤으니까. 처음 아이들 앞에 가가지고 설교하려고 섰는데 이것들이 지구인이 아닌 거예요. 다 앉아서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딴짓하고 있는 것 같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반응도 오지 않는 게 참 답답했었거든요. 자 그러다가 제가 이 아이들을 좀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아이들이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들이 무슨 생각하고 살고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남자아이들 손에는 이 장난감 카드 같은 게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여자아이들 대부분은 이 액세서리에 관심이 좀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그날 주일날 끝나자마자 가가지고 카드를 샀어요. 혹시 터닝 맥카트라는 걸 아십니까? 조카들 있으신 분은 알 텐데 이 터닝 맥카트 카드를 사가지고 아이들하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너희랑 놀 수 있는 거야?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있는 힘껏 노력을 다 했어요. 뭐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그 카드를 통해서 어떤 놀이를 하는지 알게 됐고 그 이후부터는 매주 주일마다 정장 입고 가가지고 그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쪼그려 앉아가지고 같이 게임하면서 놀아주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들을 위해서는 이 스티커 손톱 붙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사다가 같이 붙이기도 하고 또 공기놀이 좋아하길래 같이 공기놀이도 하면서 이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자 정말 온갖 노력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주, 두 주, 몇 주간 그런 시간을 보내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 처음 인사도 하지 않던 그 아이들이요. 이 말 걸어보지도 않고 딴짓만 하고 전우사님이 불러도 대답도 하지 않던 그 아이들이 주일날 먼저 와서 이제 안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 입에서 우리 전도사님, 우리 전도사님이라는 이야기가 그들 가운데 흘러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이 아이들과 저의 수준을 좀 비교했을 때에 당연히 제가 어른이니까 아이들하고 그래도 나이 차이가 나는데 제가 수준이 좀 높겠죠. 그러나 같은 수준으로 그 아이들과 맞춰주고 그들의 관심사에 함께 호응해 주니까 이게 가까워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낮아졌더니 가까워지고 개선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본문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목자들과 그들에게 나타난 천사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등장하는 목자들의 심경을 좀 살펴보면 좀 재미가 있어요. 이 케네디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에 보면은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 목자들에 대한 설명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고대 랍비 문헌 혹은 전승들을 통해 조사를 해본 결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과 같은 그 시대의 목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사회는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부정하다, 아닐 뿌에 깨끗할 정을 써가지고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 정결하지 않은 사람들로 치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배척하는 직업들이 다섯 개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직업을 목자들로 정의를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배척당하며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구약에 보면요, 시편 23편에서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표현된 것 같이 이렇게 목자라는 것이 뭔가 천박하거나 뭐가 부정하거나 더러운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고결한 은유로 사용되었던 구약시대의 목자라는 직업이 언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와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천박한 것으로 여겨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지 오늘 본문의 시대적 상황에서 목자라고 하는 이 인물들에 대한 인식은요 그다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다지 세상 가운데 인정받지 못했던 거고 인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멸시받고 천대받고 부정한 것이다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직업이었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던 직업이 목자라고 하는 직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회 그리고 세상과 멀어져 있고 가깝지도 않은 목자들이 어느 날 밤에 양들을 지키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양 치고 있습니다. 밤에 멍 때리면서 양 보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천사가 뿅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겠습니까? 부담스럽죠. 이 천사가 눈앞에 있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자신들한테 들려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소식이 뭔가 들어봤더니 구주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왕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한평생 양만 바라보면서 양만 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수많은 천사 합창대가 나타나서 그들 앞에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기가 막힌 찬양들을 하고 나서 싹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부담스러웠을까요? 이 평소에 사람들이 자신들을 멀리하려고 하고 너희 냄새 나잖아, 너희 더럽잖아, 너희 천박하잖아 손가락질하고 자신들을 존중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식당에 밥 먹으러 가도 식당에서 인상 찌푸리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대우가 익숙한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은 기가 막힌 거죠. 천사가 웬 말입니까?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내가 뭐가 있다고 나한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왕이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목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담스럽기가 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천사가 이야기를 마치고 합창되는 노래를 부르고 모두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목자들끼리 남아가지고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누더니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는 아기가 누워있는 집으로 들어가서 자신들이 들은 천사의 이야기를 요셉과 마리아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냄새난다고, 천하다고 멸시하는 것에 주눅들어서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눈치 보고 미안해하고 애걸복걸하고 조심스러워하던 그런 사람들이 아기가 태어나서 누워있는 그 조심스러워해야 될 곳을 향해 발걸음을 움직여 찾아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적인 시선, 사회적인 통념 때문에 자신들을 짓누르던 부담감을 이겨내고 행동으로 옮기는 목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천사가 그들에게 일러준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가서 강보했어요.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리스도,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강보에 쌓여 있답니다. 더군다나 그 아이가 누워있는데 구유에 누워있대요.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왕이 궁궐이나 아니면 부유한 집이나 아니면 좋은 호텔의 객실이 아니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천박하고 부정한 것이라 여김을 받던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에도 있는 구유의 아기가 누워있다라는 거예요.
왕이 태어났는데 구유에 있답니다. 그리고 강보에 쌓여 있다라고 하는데 이 강보라는 것이요 뭐냐면 갓 태어난 아기를 감싸는 작은 이불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강보라는 것이 사실은 자신들과 같은 목자나 농부나 하층민들이 아기가 태어나면 사용하는 이불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강보에 쌓여 있습니다.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더러운 궁에 누워있고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강보에 쌓여 있습니다. 안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왕이 태어났습니다. 아니 나한테 왜 왕이 태어난 걸 이야기하는 거지? 무슨 소리야? 근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자신들이 양을 치고 있고 있는 이곳의 냄새나 예수님이 누워계신 구유 마구간 냄새나 상황과 환경이 비슷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좀 넉넉해지는 겁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계시답니다. 베들레헴이 어딥니까? 작은 떡집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큰 마을도 아니라 작은 마을에 계시답니다. 번화한 곳이 아니라 그냥 우리들이 살고 있는 동네 같은 곳에 왕이라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천사들을 통해 목자들은 듣게 됩니다. 부담감에서 이제 안도감과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부담스러웠지만 안도하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변화된 심경이 마지막 정점을 향함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강보에 쌓여있는 보잘것없는 구유에 누워있는 그냥 아기 예수님을 봤을 뿐인데 그들의 입술 가운데 찬양이 흘러나오고 그들의 입술 가운데 결국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이야기로 성경은 마무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곧 부담의 마음에서 안도로 마지막은 경배와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이 목자들의 심경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이 목자들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저 구유에 누워있고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를 봤을 뿐인데 그들 입술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올 수가 있냐라는 거죠. 이런 마음의 변화는 사실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간단하죠. 예수님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의 낮아지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보면은 초라해지기 싫어합니다. 누가 좋아합니까? 그리고 낮아지는 것도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까워지고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개선되어지고 뭔가가 나에게 붙잡아지길 원하고 들려지길 원하죠.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데 난 초라해지고 싶지도 않고 나는 낮아지고 싶지도 않은데 나에게 있는 관계는 회복되어지길 원하고 내에게 있는 문제는 해결되길 원하는 게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런 마음이라면 관계 회복 개선 잘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거 쉽지가 않아요. 왜요? 초라해지지도 않고 낮아지지도 않는데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근데 물론 내가 초라해짐으로 가까워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초라해지면 가까워는 집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무시함이라는 것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용당함이라는 것이 나에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낮아져서 가까워지고 회복되고 개선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찬양이 뒤따르게 되는 거예요. 굴복이 있고 인정이 있고 박수가 있고 관계에 굳건한 온전함이 그 안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모습 곧 낮아짐이 이를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참조하셔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오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친히 그 수준을 맞춰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낮아지셨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초라함이 아니었습니다. 멸시받음이 아니었습니다. 천대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에게 초라함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목자들도 거기 가지 않았을 거예요. 갔더라도, 그리고 그곳에서 봤더라도 자신들보다 낮은 예수로 인식하며 그곳에서 예수님을 조롱했을 겁니다. 어떻게 왕이 무슨 구유에 있습니까? 왕이 무슨 그곳에 있습니까? 더럽고 냄새나고 천박한 곳에, 그곳에 어떻게 왕이 있습니까? 예수를 낳은 마리아와 요셉을 비웃었을 겁니다. 왕이 어떻게 마구간에 구유에서 태어납니까? 어떻게 왕이 비단이 아니라 강보에 쌓여 있습니까? 이게 무슨 왕입니까? 저렇게 초라한 아이가 어떻게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손가락질하며 불평불만했을 거예요. 근데 목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그냥 초라한 아이로, 불경건한 아이로 바라보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자들은 부담스러웠지만 안도 곧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렸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초라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조롱이 아닌 찬양이, 무시가 아닌 경배와 영광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목자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단절해서 가까워짐으로 변화되고 회복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3부의 예배자 여러분, 그리고 싱크 청년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교회는 이야기합니다. 늘 그리스도인은 이야기합니다. 서로 친해지길 원한다고, 교제하길 원한다고, 나누길 원한다고, 우리가 더 사랑하길 원한다고, 하나 되길 원한다고, 공동체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는 그 일을 보길 원한다고 외치고 선언하고 끊임없이 얘기하죠. 연약했던 관계가 튼튼해지고, 챙기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끊어져 있던 연결고리가 다시 이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사랑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로부터의 기쁨과 희락과 평강이 넘쳐나는 그 삶을 꿈꾸면서 살아가길 원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를 위해서 어떤 모습이 내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내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되게 상투적인 이야기지만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공동체 안에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초라해지라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다른 이의 기분만 맞추면서 스스로 깎아내리면서 나를 좀먹는 짓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낮아지라는 겁니다.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회복이 필요합니다. 내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섬김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쓰러진 자, 울고 있는 자, 아파하는 자, 소외된 자, 홀로 있는 자,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스스로 수준을 맞추는 그 자리로 내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하는 자,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까워지고, 그러면 회복되어지고, 그러면 개선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낮아짐이 높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은혜가 나의 낮아짐을 통해, 우리들의 낮아짐을 통해 이 교회 가운데에,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에, 내가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과 가까워지기 원하고 소원해진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깨뜨리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히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방법을 모르기도 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더 악화시키고 있는 나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낮아지면 됩니다. 그러면 부담이 안도 혹은 평안함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 가까워지고 회복되게 되고 낮아진 내가 그를 통해 높여지게 되고 존중받게 됨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3부의 예배자 여러분, 특별히 싱크 청년부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에 혹은 직장 가운데에 교회 안에 공동체 가운데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내가 품지 못하고 내가 안아주지 못하고 내가 섬기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지체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관계가 개선되고 회복되고 가까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시길 바라요. 초라해지라는 게 아닙니다. 낮아지라는 거예요. 초라함이 아닌 낮아짐으로 가까워지고 회복되고 높임받는 축복된 삶, 세상 가운데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함께 깊게 묵상하시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 특별하게 잘하라는 게 아닙니다. 뭔가 어디 가서 내가 드러나서 내가 역량이 있어서 내가 많은 걸 품고 내가 어떤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뭐냐면 찾아가라는 거예요. 찾아가라는 겁니다.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울고 있는 자, 아파하는 자, 쓰러진 자, 좌절과 낭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향해서 너도 낮아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내가 낮아졌듯이 너희도 나를 위해 나처럼 작은 예수의 삶, 낮아진 자, 사랑과 선행으로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찬양의 가사를 깊게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가길 원.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성김.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몸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통솔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누리며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초라해지고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초라한 자가 아니라 낮아진 자의 삶을 살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낮아진 자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나 이런저런 핑계로 품지 못했고 안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던 그리하여서 잃어버린 양으로 남겨져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귀한 믿음의 결단의 고백이 나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곳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친히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나 또한 낮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무너진 자, 힘없는 자, 잃어버린 자, 방황하는 자, 외로운 자를 위로하며 꿈꾸게 하며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공동체가 말씀삼 공동체, 사랑하는 성락성결교회, 특별히 싱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붙잡고 다같이 주님을 크게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귀한 예배의 자리를 지킴으로 당신의 말씀으로 한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는 말씀대로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므로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 순종의 발걸음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무너진 자, 잃어버린 자, 방황하는 자, 외로운 자를 위로하며 꿈꾸게 하며 함께 거두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생명의 여정이, 믿음의 여정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시며 친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박선희 목사님께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들으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얻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얻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 때에 내 삶을 주님께 날마다 깨뜨리기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날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과 내 인생 여정 가운데에 주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혼자 힘으로 연약하오니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한 주간 동안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사 주여을 붙잡아 주시고 주 예수의 이름과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들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항상 동행해 주시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작은 예수로 살아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 영혼들이
목사들이 우리를 통하여 인도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삶의 요점을 책임져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 그 모든 것들을 누려오고 또 누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감사함으로 매일 묵상하며 말씀을 통해서 경이롭고 광대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항상 주님에 대한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작은 정성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의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믿고 우리도 또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 말과 행실로 예수님을 세상에 전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교회와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